안녕하십니까, 촛불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장 양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무능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목소리 낼 수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청년이 위기입니다. 대학생들이 위기라고 합니다. 단군 이래 최악의 세대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 청년을 실험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청년을 끊임없이 갈라치기 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알아보지도 않고 무작정 좋아 빠르게 가만 외치고 있습니다. 주 69시간제 여러분들 다 아시죠? 청년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주 69시간제 무리라고 했다가 다시 주 69시간 이상 일하는 거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청년을 우롱하고 청년을 무시하고 청년 알기를 개차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하루하루 힘들게 공부하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열심히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 세대들, 윤석열이 고작 1년 만에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습니다. 청년의 삶과 대학생 삶이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잘못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 탓하고 전 정부 탓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자라고 뻔뻔한 윤석열 정부 당장 내려오십시오. 여러분, 청년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 주위의 청소년, 대학생, 청년, 재수생, 취준생, 우리 모두 다 청년입니다. 이제 막 사회에서 나온 대학생들, 낮에는 코피 터지게 공부하고요, 밤에는 아르바이트 병행합니다. 대학교에서는 학생들 복지 줄이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대학 등록금은 올려받겠다고 합니다. 등록금 걱정, 생활비 걱정, 걱정만 늘어갑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취준생들은요, 정말 피 터지게 공부합니다. 그 좁은 바늘구멍 취업률 뚫어보겠다고 열심히 해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직장인들은요, 쉬고 싶을 때 제때 쉬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 앞에 두고 주 69시간제 한다고 합니다.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랍니다.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 청년의 삶 말아먹으려고 할 때 우리 더불어민주당 열심히 국민 민생 챙기려고 합니다. 윤석열의 칼날이 대학생과 청년의 삶 한가운데 찌르려고 할 때요,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회 이 자리에 계신 촛불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윤석열과 냉혹한 칼날로부터 청년의 삶, 대학생 삶을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내겠습니다. 더욱 큰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나와보니까요, 현실은 냉혹하고 어두워도 정말 마음은 뜨겁습니다. 우리 같은 편이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의 생생한 고충을 듣고요,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더욱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촛불의 열기, 촛불의 시민의 열기를 저희에게 나눠주십시오. 청년이, 대학생이 윤석열 정부의 폭정에 굴하지 않고 그들의 꿈과 삶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서서 도와줍시다. 그 길에 저희 함께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촛불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이 열기와 힘을 얻어서 대학생과 청년의 삶이 대한민국에서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저 역시 더 큰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